죽기 전에 다른 쉼터를 찾아야겠어. 길이 막혔어. 폭풍이 끝나면 열리겠지. 다시 버려진 마을이네. 악마들이 사방에 어둠 속 송곳니들이. 야, 녀석에게 물렸어. 조심해, 거친 녀석이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지? 오스웬. 미안합니다, 방랑자님. 어려운 시기에 오셨군요. 이 미치광이가 마을에 와서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악마들이 폐허에서 쏟아져 나와 전부 죽일 거야, 전부! 폐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오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북쪽의 폐허에서
악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저 불쌍한 수도사는 그 안으로 들어갔던 모양이고요. 저렇게 신실한 사람도 무언가를 보고 미쳐버리고 말았네요. 저기 도사리는 무언가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겠어요? 더는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배어의 무엇이 도사리든 한 발 앞서 처치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뭐지? 뭐라고? 불쌍하기도 하지. 이런 날씨에 여행이라니. 다치신 거라면 제가 치료해드릴 수 있어요. 데브미르가 불가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그냥 밀쳐버리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하지만 지금은 헛간에 둬야 할 것 같네요. 오스웬의 손을 물려고 했으니까요. 우리 잘 붙은 것 같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오바샤드에서 가져온 물건입니다.
Yeah.
Thank you.
준비가 안 됐어. 오래된 폐허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안전할 겁니다. 정말입니까? 하! 빛의 감사를 하늘이 보낸 분이군요. 정말 죄송하지만 들을 돈이 없네요. 그래도 여기 따뜻한 스튜, 좋은 사람들의 한잔 하시죠. 스튜 맛도 보시고요. 함께 해주신다면 영광일 겁니다. 고원자를 위하여! 어머니의 피와 어머니의 육신으로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라. 죽기 전에. 아직이라고. 놈들이 오고 있네. 마을 전체가 일어나게. 어서
길을 확보해야 해. 저기다! 놈들을 잡아! 빛이 우릴 지켜주시길. 전부 제정신이 아니고. 이젠 너도 우리처럼 축복받은 거다. 다 처리했겠지. 빛이 굽어 살피시게. 미추광이라니. 저 이단자들이 폐허에서 돌아온 내게 약을 먹였지. 자네처럼 말일세. 난 겨우 정신을 차려 탈출했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잠겨있는 통에. 대체 무슨 일이. 피에 꽃잎이라니. 녀석들이 내게 이걸 먹인 게 분명합니다. 불경한 의식이군.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거지? 예배당에 답이 있을 걸세. 놈들이 거길 잠그던 이유가 있겠지. 놈들을 이끌던 여자에게 열쇠가 있을 걸세. 오직 불꽃만이 이곳의 어둠을 저화할 수 있지. 서둘러 안쪽을 살펴보게. 난 횃불을 준비할 테니. 내가 먹었던 피의 꽃잎이야. 이게 정말 현실인가? 불견이로다.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을 향한 길을 제시해 주셨건만 그토록 우매하게 탈선을 일삼다니. 음주와 노름을 하고 탐하며 훔치다니 수치스럽도다.
지옥의 군주들이 우리 세계를 삼키려 하고 있다. 구원은 빛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지. 신앙은 너희의 욕망을 억누르게 했고 너희를 스스로에게 갇힌 죄수로 만들었지. 족쇄를 벗고 너희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라. 족쇄를 벗고 죄악 속에서 아름답게 거듭나라. 저항해라! 저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 바니, 어째서 내가 당신 아이도 받았건만. 준비를 계속하거라. 진정한 삶은 이제 시작이다. 정신을 차렸군. 참으로 다행이네. 마을 사제를 찾고 있었네. 헌금을 보내오지 않기에 무슨 연유인지 알아내려 했지.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폐허 주변에서 어둠이 느껴졌네. 조사하러 가니 그곳엔 사제의 시신과 악마들이 있었지. 바보처럼 난 네베스크에 머물며 그들의 음식을 먹었네. 그 후의 일은 잘 알겠지. 자네가 안에 쓰러져 있더군. 이미 어둠에 삼켜졌을 거라 생각했네. 난 자네를 데려온 후 이 저주받은 마을에 불을 질렀지.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겐가? 난 환영을 받습니다. 물 달린 악마였죠. 지옥의 군주들이 오고 있다며 주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돕고 싶다고 했죠. 돕는다니? 그 여자는 주민들을 아이라 불렀고 그들도 그 여자를 어머니처럼 반겨 맞이했지요. 어머니? 안 돼. 이럴 수가. 서둘러 대성당에 보고해야 하네. 잘 듣게. 북동쪽에 한 은둔자가 있네. 신이 있는 자는 아니지만 금단의 지식을 알고 있지. 그 자라면 도움이 될 걸세. 그자를 기오바샤드의 대성당으로 데려와 주게. 그러면 빛의 은총이 함께할 걸세. 어둠의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조심하게나 그자도 릴리트에게 타락하지 않았기를 바라는 수밖에. 그런 이름으로 불러선 안 되네. 그 여자는 악마 릴리트니까. 복음에 따르면 릴리트가 성역의 어머니를 자칭하며 이 땅을 거닐 것이라 하지. 릴리트가 도래했다면 인간의 죄악이 불러온 거겠지.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에 뭘 숨겨놓은 걸까? 식사는 함께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나. 배고프든 참이거든. 흥미로운 얘기로군. 안타깝게도 정말 일어난 일이죠. 왜 환영이 보인 건지. 친절한 주민들 짓이지. 자네에게 릴리트의 피를 준 거네. 악마의 피라니. 그냥 악마가 아니지. 증오의 딸이자 성혁의 어머니라네. 오래전 추방당했지만 이 세계를 창조한 장본인이지. 돌아오리라는 예언이 있었고. 릴리트가 뭘 원하는 겁니까? 그게 의문이지. 성혁은 항상 영원한 분쟁 속에 갇혀 있었네. 천사와 악마의 전쟁 말일세. 릴리트는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지. 자기만의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면 난 타락에 물든 겁니까? 잘 모르겠지만 분명 둘 간에 접점이 생겼지. 어찌할 셈인가? 그걸로 무슨 계획인지 알아내겠습니다. 좋아. 그럼 한 배를 단거라네. 휴식을 취한 후 키오바샤드에서 시작하잖아. 릴리트를 막지 못하면 전부 끝장이니. 보게 될 날이 올 줄이야.
천사 이나리오스의 조각상에서 빛의 대성당이 자기들의 신성한 아버지에 대해 좌절되는 건 자네도 들어봤겠지. 뭐 실존하긴 하지. 우리 사이를 거니는 천사니까. 릴리트가 이 땅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피가 강을 이룰 걸세. 오래된 앙숙이니까. 그 둘을 막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자신들의 분쟁에 끌어들일 것세. 서두르세네. 기어바샤드는 바로 앞에 있네. 잠깐, 도시에 들어가려면 낭비할 시간이 없네. 키오바샤드에 들어가려면 먼저 정화의식을 행해야 하네. 무의미한 짓이지만 몇몇은 그 의식으로 위안을 얻더군. 감히 그런 말을! 지나가게 두거라. 이미 수년간 의식을 행하도록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남아야 합니다. 안에서 만나세나. 성수에서 신성한 향나무 조각을 구해 당신을 괴롭히는 죄악을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를 바로에 던지십시오. 불길이 나무를 태우며 빛이 당신의 죄도 불태울 겁니다. 분노. 좋습니다. 이제 당신을 짓누르던 것들이 사라진 느낌이 들 겁니다. 키오바샤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무 조각에 뭘 적은 건가? 증오나. 난 메마른 평원으로 가서 전에 환영해 나온 창백한 남자를 찾아볼 것이야. 알아내야 하네. 이 모든 일이 그 남자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가 있는 동안 자네가 내 물건을 되찾아 주었으면 좋겠네. 도시 중심부에 있는 상인이 가지고 있으니 그자에게 내가 보냈다고 말하. 대성당은 이나리우스 얘기를 좋아하지. 지옥에 감금되었다가 용맹이 탈출한 이야기나 자기가 창조한 이 세계로 귀환한 무용단 말이세.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지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멍청이가 됐다는 얘기는 하지 않더군. 갈라진 발굽에 굽은 등, 흐릿한 눈. 노세하게 짝이 없는 녀석 아닌가? 그 돈으로 네 발 성한 말을 구한 걸 다행으로 여겨야죠. 내가 먼저 왔으니까.
손에 종기가 하나 더 났더군요. 17번째입니다. 드디어 그 영감이 물건을 되살 준비가 되었나 보군요. 그 사람이라면 분명 본 얘기는 안 했을 텐데. 맞죠? 응? 로라스의 무기가 필요하다면 당신이 대신 돈을 내주셔야겠네요. 잠시만요. 그 영감이 이 물건도 팔았었죠. 돈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필요할 것 같네요. 돈은 안 받을게요. 미안하게 됐네. 이 목걸이도 함께 줬습니다. 무슨 목걸이죠? 허라드림의 징표라네. 학자와 마법사로 구성된 고대 결사단으로 악마들로부터 성역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되었지. 지금은 수가 적지만 다른 허라드림이 한 명 더 있지. 너는 악마에 대한 지식은 그 오만함에 견줄 정도로 뛰어나다네. 우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군요. 스코스 글렌에서 한번 찾아보게나. 대성당도 잊지 말고. 자네에게 기대가 큰 만큼 유용한 아군이 될지도 모르니. 함께 가진 않을 겁니까? 난 메마른 병원에서 창백한 남자의 정체를 알아볼 테니 준비되면 오게. 몸조심하고. 자넨 릴리트와 접점이 있고 환영도 보니 릴리트를 찾아 계획을 저지할 열쇠가 될 것세. 때로는 삶의 갈림길이 상충되지만 차마 알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우연이든 운명이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방랑자는 폭풍에 길을 잃었고 릴리트의 피를 마신 후 한 수도사 덕에 목숨을 건졌다. 너무나 다른 삶과 사건들이 하나로 모인 것이다. 무엇 때문일까? 운명? 아니면 뭔가 더 큰 힘 때문인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증오의 딸에게서 인류를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방랑자와 릴리트의 접점이 희망을 주었지. 기구하게도.
보자니 현금 청구서를 전하러 맨에스타드로 간 후 돌아오지 않아서요. 길목을 수색해 왜 그리 오래 걸리는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대성당은 헌금을 받아야 합니다. 최고만 취급하죠. 천상의 조각이랍니다.
그렇소. 내 경비병이 날 배신하고는 목을 졸라 날 죽이려 했지. 의식을 잃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벼랑으로 가는 것뿐이었소. 기어바샤드로 돌아가 기사단의 보호를 요청해야 하오. 부탁이니 헌금 청구서를 메네스타드의 상인군주 탈군에게 가져다 주겠소. 정말 고맙군.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이만 실례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손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인데 이건... 군주님, 자제해야 합니다. 아, 그래. 물론이지. 계속 가라고, 이스텔.